통영 고성의 총선 예비 주자들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서필원 예비 후보는 17일 서호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에게 인사를 나누며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날 서호시장 방문에서는 어려운 경제 해결과 당파 싸움 중지 등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통영 고성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서필원 예비후보는 지난 12월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충렬사와 원문고개에 자리한 충원탑을 참배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한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자고 우면하지 않고 첫 번째로 등록하게 됐다면서 밝혔습니다. 또한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충무 실내체육관에서 서필원 수상록, 바다는 오늘도 소금을 만든다의 출판 기념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는 투명하고 진정성 있는 행사에서 오직 저서를 통해 저의 생각을 말하고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많은 분들의 참석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 예비 후보는 선거사무소를 통영시 북신동 그랜드빌딩 5층에 설치해 상시 선거사무실을 운영 중에 들어갔으며 읍면지역 순회를 시작으로 전통시장 등을 방문, 얼굴 알리기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지역구를 돌며 발품을 팔며 지역 유권자들의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